네, 아, 덕분에 잘 지냈고요. 여기에 맥주가 무한 리필이라 네, 너무 좋네요. 아직 안 마셔봤습니다. 일단 뭐 과제하는 건 어차피 하던 거라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하던 거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전에 비해서 마음의 여유는 조금 생겼다. 예, 그 시간의 공간을 좀 활용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전에 비해서, 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내가 시장에, 혹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팔려고 하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더 전에 비해서는 훨씬 깊게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얕은 수작이 아니라, 어떤 가치,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투자할 만한 가치인간지 좀 진단해보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해야 되지? 혹은 이제 고객들이 왜이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지?라는 의문에 주저없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자문을 받으실 예정인데, 네네. 어떤 점을 기대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창업 준비하면서 사실 이론과 실전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정말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고요. 뭐 주로 이제 기업의 전략을 많이 짜왔는데, 전략 짠 것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리얼리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공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기획하는 거는 제 선에서 다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메이킹하는 그 개발자, 개발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개발을 하고 시장에 뭔가 내놓으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용을 만들어 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 VC 오시는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쪽 부분들을 많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으로 창업 쪽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금 공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멘토링을 하고, 향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어떤 식으로 뭐그 인큐베이팅 하는지,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접근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서 성공했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멘토님들을 좀 멘토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그런 분들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가가 벌써 얼마인지 아시죠? 한달 남았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바쁘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간에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특허 시스템이 포함된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관을 좀 만나고 왔어요. 제가 이제 GIS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토부 산하의 기업을 좀 만나고 왔고, 그리고 또 엑셀러레이터를 좀 만나서 아이템에 대한 좀 검증 좀 받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 산하 기관인 특허 정보 검색 업체도 한번 방문을 해서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약한 20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성 부분은 좀 타진을 했고요. 과연 비용이라든가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주위에서는 여기가 공유 오피스긴 한데 고시원이라고 좀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창업이라든가 개인 어떤 그 일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6인실이긴 한데 저하고 좀 비슷하게 공간 정보라든가 디자인 쪽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시는 분은 이제 VC 관점에서 투자 성향을 좀 또는 투자 관점을 보시는 이제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공공 데이터 활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평가가 예. 거의 한 달 뒤면 그렇죠. 시작할 예정인데 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